지금 보이시죠? 이곳이 제가 오늘 묵을 요트입니다. 오늘 요트 스테이. 잠시만요, 제 다리가 일단은 제가 지금 겁나서 일단 벌리고 들어가야 돼요. 네. 일단 살짝 근데 멀리 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일단 예상이 안 가거든요. 여러분도 예상 안 가시죠? 일단 들어가서 확인합시다. 안녕하세요.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?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. 어, 그냥요? 전기줄 조심하시고요. 수상 호텔. 수상 호텔. 그렇죠. 5승급 기준의 그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. 노래방이나 아니면 또 바베큐를 즐기고. 네. 또 취사 도구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. 어. 일박하면서 즐기는. 그 영화 보면 타이타닉호처럼 이렇게 호실이 다 나눠져 있어요. 일단은 이쪽으로 갈까요? 우와! 일로 오세요. 여기 샤워실이 보통 이런 데는 여기 들어오세요. 투어하면 이런 데 잘 없거든요. 샤워실이 있어요. 뭐 따뜻한 물 나와요. 따뜻한 물. 우와! 여러분 침대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. 우와! 우와! 밖에 다 보여.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올라가도 좋지만 여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어머 하늘 다 보여요 여러분. 너무 부럽더라고요. 아니 이렇게 요트를 좀 많이 놀러 오세요? 네, 저희는 조금 자주 놀러 오는 편이에요. 아무래도 다른 데 가면 좀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한데 요트는 저희 가족끼리만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뭐 요런 코로나 때도 저희끼리만 있으니까 더 좋고. 뭐 잠도 잘 수 있고 씻는 거 뭐 먹는 거 다 해결 다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쪽에 공간도 넓으니까 네. 뛰어놀 수도 있고 막 계단도 많고 그래서 재밌어요. 아 진짜 그러니까 벌써 땀을 이렇게만 많이 흘려요 지금 얼마나 놀았는지. 즐기는 하루가 호텔에서 즐겼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? 일단은 이게 주변이 확 트인 데다가 제가 또 바다를 되게 좋아해요. 아~ 그래서 이렇게 바다의 냄새도 맡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좋은 야경과 또 공기도 좋고 진짜 일석삼조? 일석삼조! 이거 지금 젓가락 얹지 먹은 거예요? 정말 이 부산의 바다를 200%, 300%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요트 스테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요. 여러분도
이렇게 완벽한 부산의 바다와 그리고 이 요트의 전경, 이 모든 행복감을 같이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?